소프트맥스와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우리 이진분류 해봤어요. 이진분류. 즉, 0, 1로 나누는 거 해봤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0, 1, 2, 3, 4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는 게더 많습니다. 우리가 암이다, 아니다라는 걸 진단할 수도 있지만, 암이다, 근데 암 중에 심한 암이다, 더 심한 암이다, 별거 아닌 암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 남자, 여자로 나눌 수도 있지만, 어린이, 성인, 노인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요거 딥러닝을 돌리기 위해서는 소프트맥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정말 별거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혹시나 이해 안 되셔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 코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만 쭉 듣고 그냥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 혹시나 안 되셔도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일단 이진분류 0, 1로 나눴을 때 우리 뭐 쓴다고 그랬어요? 시그모이드 쓴다고 했습니다. 시그모이드 썼습니다. 시그모이드.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들어갈 때이 값을 0, 1로 만들어서 이 값이 뭐0.5 이상이면은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여러 개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012라고 해볼게요. 012 분류한다고 해볼게요. 얘는 그럼 이 시그모이드를 어떻게 나눌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못 나눕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를 0, 여기까지를 1, 2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숫자는요, 내가 정해준 변수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어린이, 성인, 노인이라고 해볼게요. 어린이에서 1 더한 게 성인인가요? 뭐 그렇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1 더한 어린이가 2 되면 노인이 되나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의로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냐? 바로 이 소프트 맥스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소프트 맥스 하면은 우리 창세기 전이 떠오르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회사인데 지금 4가 망했죠.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요 창세기 전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 아주 괜찮은 게임입니다. 명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값이 이렇게 나와요. 즉 어린이라고 어린이 그 항에 예를 들어 50이 나오고 어른 항에 30이 나오고 노인 항에 2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나왔어요. 출력층에. 그러면은 이 중에 뭘까요? 어린이겠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하냐면 50 더하기 30 더하기 20 해서 50 하면은 요게 어린이일 확률이고요. 50 더하기 30 더하기 20 30 하면 이게 어른일 확률이고요. 뭐, 그 다음에 50 더하기 30 더하기 20, 20 하면은 이게 노인일 확률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높은 확률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밑에 이거 익스포넨셜이, 이게 왜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쓰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더 값이 극단적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지수기 때문에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두 번째는 이게 모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미분하고 이래도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이해 안 되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소프트 맥스 함수라는 걸 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값은요, 이 전체분의 요거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가 되고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더하면 다 1이 됩니다. 이거 뭐랑 비슷해요? 시그모이드랑 비슷하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소프트맥스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래서 활성함수는 소프트맥스, 활성함수는 소프트맥스. 언제? 다중 분류할 때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그럼 우리 손실함수, 손실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손실함수는 MSE, Mean Square Error를 썼습니다. 여기 예측값에서 실제 값을 빼고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는데 실제로 이진 분류든
다중분류든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라는 걸 씁니다. 우와, 겁나 복잡하다. 그쵸? 겁나 복잡한데요. 일단 이것도 결국에 똑같습니다. 이 값도 0에서 1 사이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0과 1 사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값과 틀린 값, 실제로 예측값과 실제 값간을 이렇게 교차로 크로스해서 엔트로피를 구하게 됩니다. 요거 xlnx 요게 마이너스 xlns가 정보 엔트로피라고 정의가 돼서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인공지능 수학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뤘으니까 살짝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왜 이거 안 쓰고 이거 써요? 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간지입니다. 간지. 폼나거든요. 멋있잖아요. 엔트로피. 두 번째는 다중분류가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다중분류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의 안 되시면 그냥 외워주세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쓰인다. 그래서 이진 두 가지로 할 때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쓰고요. 이제 다중이라고 할 때는요.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라는 걸 씁니다. 아이고 말도 어렵다. 말도 어렵기 때문에 외워주세요. 즉 요거 여러 가지 분류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그냥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ross entropy 어렵다. MSE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좀 더 멋있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미분을 할 경우 굉장히 예쁜 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진 분류일 땐 타겟 수가 두 개예요. 두 개 0, 1로 나누는 거. 다중 분류는 3개 이상. 3, 4, 5, 6, 7, 8, 9, 10, 100개, 1000개 다 되죠. 활성함수는 시그모이드. 이진일 땐 시그모이드 쓰고요. 다중 분류일 땐 소프트맥스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확률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실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진 분류는 MSE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요. 다중 분류는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씁니다. 아이고 뭔가 뭐 정신이 없죠? 실제 코드로 구현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Y인 예시입니다. Y인 데이터 불러와주시고요. 이렇게 데이터 임포트 했습니다. 이건 클래스가 3개예요. 0, 1, 2. 0, 1, 2라고 해서 3가지 Y인 종류를 구분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한번 해주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그 스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릿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그 딥러닝 모델 불러올게요.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도 쫙 만들어줬습니다. 층 막 제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랍아웃까지 넣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출력 3개잖아요. 3개. 그동안 그 1개에서 0,1로 나누는 게 아니라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시되 이걸 3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출력 요 개수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실수하는 게 싫으시면요. 실수하시는 게 싫으시면은 어디냐 실수하시는 게 싫으시면은 mpy unique 그 다음에 아웃풋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len 길이 3개니까 아이고. 이렇게 len을 씌워주시면요 이게 3이 나와요. 3 아이고 못하죠.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예. 이렇게 3이 나옵니다.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실수를 안 하겠죠? 층이 3개니까 0, 1, 2 3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3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라고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정확도가 개판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밸류에이션도 개판입니다. 뭐 하나 빼먹었어요? 맞습니다. 로스 펑션을 빼먹었어요. 두 개일 때 이진으로 하실 때는요 이 로스 펑션에다가 MSE 괜찮아요. MSE 좋습니다. MSE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일 때는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면은 다시 모델이 재구성이 되고 돌려보시면은 정확도가 매우 잘 나오게 됩니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MSE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아까 같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팔스 크로스 엔트로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외우세요. 두 개면 바이너리, 여러 개면 스팔스. 이런 식으로 아예 외워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주의하시자면 요 소프트 맥스, 요거 댄스, 요 마지막 출력층도 그 개수에 맞춰주셔야 돼요. 이것도 틀리면요, 정확도 확 낮아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결과물, 네 가지 결과물,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다중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많이 쓰이고요. 소프트 맥스라는 활성 함수를 쓰고요.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손실 함수를 쓴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쓰기 귀찮을 때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돼요. 사실은 됩니다. 그냥 이걸로 다 쓰시고요. 바꾸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진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다중 분류일 때, 3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쓴다.